입을게요. 그리고 하나 입을게요. 하나, 둘. 시민들 너네. 오사포 해상 시사식을 기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입니다.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헤드폰에 전하는 굳게 다짐입니다. 남부지의 지도의 달 맞아 그 장한 뜻을 입회에 생각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교사 엄주호 축하드립니다. 시상금 200만원 선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도 경상일보는 순국 선열과 혹 영령들의 나라 사랑과 부원 가족의 애국심에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부원의 정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. 또한 울산 부원 대상을 계기로 부원 문화가 더 뿌리 깊게 내리고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의 보험적인 삶이 시민들에게 투영되어서 나라 사랑의 정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저는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뿌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과 호국영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선열께서 일신의 영달을 두려워한 채 목숨 바쳐 지켜왔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으며 호국영령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. 국가를 위해 참전하여 상의를 입은 자부심 하나로 좌절과 시리를 견뎌내고 자립하였기에 오늘 장한 용사상을 수상한 것 같습니다.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사한 전우와 저보다 더한 상의를 입은 전우를 생각할 때 제가 이 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는지 숙연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. 또한 이 상을 전사한 전우들과 참전하신 모든 분들께 바치고자 합니다.